존경하는 김경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운영위원장 김민서입니다. 본회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김하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저는 이천시 관내 기업들을 위한 상설전시 판매장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천시는 현재 1239개의 중소기업과 93개의 사회적 경제기업이 위치해 있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 11월 경기도가 주관하는 기업 SOS 대상 평가 대상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7개 부분 15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모든 부분에 대한 지원이 골고루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현장 기동만을 운영 직접 기업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그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시 경제의 주축인 관내 중소기업들이 즉 자금 부족, 홍보의 어려움, 판매 채널 확보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의 증가로 인해 오프라인 판매가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이런 어려운 점을 위해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 11월 18일 설범구군 대공연장에서 사회적 경제의 나눔장터인 가치마켓을 개최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기업의 제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다양한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소비자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속성입니다. 지난 3년간 사회적 경제 난장터의 운영 시간과 장소가 매년 변경되며 단발적인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기업의 제품에 대한 시민의 접근과 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홍보와 판매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정적인 운영시간과 장소 확보와 확보하여 기업과 시민 간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기업이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상설 전시 판매장을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시의 유휴 공간을 통해 상설 전시 판매장을 지원한다면 많은 시민들에게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접 판매를 통한 유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부담이 완화되어 다양한 기업들이 순환하며 참여함으로써 관내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위안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넓은 주차 공간이 마련된 곳을 선정하여 지원한다면 상설 전시 판매장은 시민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내 지역의 물품을 애용하고 사용하는 마음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소비가 되어 모두를 위한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천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기업 경제하기 좋은 이천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